최근 양대 테크 기업인 애플과 구글이 마케팅에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피똥을 싸고 있는데 일단 구글의 최신 광고를 함께 보시죠. My little girl's always been a runner, just like me. I've always thought she was following in my footsteps. Hey, go get her, baby. But lately, she's been looking up to someone else. She might even be the world's number one Sydney fan. And like Sydney, she's focused on her technique. Good job, baby. Accelerate out the curb. High knees, high knees. There you go. She wants to show Sydney some love, and I'm pretty good with words, but this has to be just right. Good job. So Gemini, help my daughter write a letter telling Sydney how inspiring she is. And be sure to mention that my daughter plans on breaking her world record one day. She says, sorry, not sorry. 아빠의 요청대로 구글의 AI 챗봇 제미나이는 딸을 대신해서 팬레터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이는 딸의 팬심이 전혀 담기지 않았고 오히려 창의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주요 언론 매체로부터 문매를 맞은 구글은 결국 올림픽 경기 중간에 상영하던 TV 광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날이 경쟁이 심해지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테크 기업들이 수많은 AI 관련 광고들을 제작하고 있으나 전혀 잘못된 사용신을 모티브로 삼거나 오히려 AI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는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현상은 AI 기술이 초창기여서라기보단 공감 능력이 다소 부족한 마케팅 담당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케팅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던 애플마저도 지난 5월 크러쉬 광고가 혹평을 받았었죠. 인간의 창의성을 상징하는 도구들을 모두 압축해서 아이패드 프로가 탄생한다는 스토리였는데 AI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최신 기술이 우리의 창의성을 파괴하고 대체한다는 점에서 AI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부정적 여론의 애플은 크러쉬 광고의 상영을 중단했고 바로 삼성 및 샤오미 등의 경쟁사들에게 조리돌림 당하며 자존심을 구겼어요. 최근 애플은 또다시 공감 능력의 부재를 드러내며 다른 한편의 광고 상영을 중단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언더독스 시리즈의 다섯 번째 작품으로 박스의 대량 생산을 위해 태국으로 출장 간 주인공들의 험난한 여정을 그렸었죠. 하지만 허름한 공항, 영어를 전혀 못하는 시민들, 낙후된 교통시설과 좁고 더러운 호텔 시설 등은 마치 50년 전 태국을 연상케 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빡친 태국 관광의 대변인은 태국인들이 애플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고 다른 브랜드로 교체하길 권장하겠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애플은 크러쉬에 이어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를 한 후 해당 영상을 아예 삭제했어요. 오늘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광고 상영을 중단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인간에 대한 존중과 공감 능력이 요구되는 최근 분위기 속에 광고 공개 전 더욱 철저한 사전 리뷰가 필요하겠습니다.